자, 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도 이 속된 말로 또 국뽕 시리즈가 됐습니다. 최근 이 북미 지역에서 그 한국차 중에 좀 인기가 많이 올라간 두 차를 말씀드리면 기아의 텔룰라이드가 있고요. 또 하나의 차인 현대 팰리세이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현대 팰리세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는 지난 2019년도 여름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한 차예요. 그리고 텔룰라이드 같은 경우는 판매 시작은 2월 달부터지만 본격적인 건 이제 3월 달부터 판매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북미 지역에서 이 팰리세이드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 숫자로 한번 팰리세이드가 얼마나 팔렸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단 텔룰라이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지난해 미국에서만 판매량이 5만 8천 대가 넘었어요. 5만 8천 대가 넘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5천 대 이상씩 판매를 했다고 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텔룰라이드를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게 3월 달부터라서 그 이후로는 계속 7월 달인가만 빼고 7월 달은 아무래도 휴가 기간이라서 판매율이 약간 떨어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5천 대 아니면 6천 대 이상 월 판매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인기가 있는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팰리세이드가 이제 여름부터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름부터 출시를 해서 작년에 미국에서만 판매한 대수가 대략 한 2만 8천 대 정도, 3만 대가 살짝 안 되는 그 정도의 수치인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한 달에 5천 대 이상씩 꾸준히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 텔룰라이드, 팰리세이드가 서로 같은 경쟁 관계에도 있지만 실제 차를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선택해서 산다고 보면 되죠. 이 팰리세이드가 출시하고 난 다음에 텔룰라이드 판매율 자체가 저조해지거나 팰리세이드의 손님을 다 뺏겼다라고 할 수는 전혀 없고요. 왜냐면 그 뒤로도 계속 꾸준히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판매량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수치적으로 보는 이제 팰리세이드와 텔룰라이드의 북미 시장에서의 현 주소고 앞으로도 이 인기는 뭐 쉽게 사그러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제 주관적인 느낌도 가미가 된 거지만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팰리세이드와 텔룰라이드의 가장 큰 차이는 팰리세이드는 좀 더 엘레강스해 보인다 그럴까요? 뭐 럭셔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은 좀 우아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고 텔룰라이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오프로딩에 좀 거친 뭐 차의 느낌 이런 것들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같은 셰시에 같은 차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차를 구매한 사람들의 마음은 많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약간의 제 주관적인 느낌도 들어간 부분이에요. 이 북미에서 팰리세이드를 얘기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하냐면 공간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해요. 7인승이나 8인승을 선택할 수가 있고 차에 들어가 있는 의자 개수대로 성인이 다 탑승을 했을 때도 충분히 차를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고 여유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이 북미 쪽에 있는 리뷰어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 부분을 팰리세이드는 처음이지만 텔룰라이드에서 이미 느껴봤기 때문에 어떤 말인지는 느낌이 옵니다. 확실히 그 텔룰라이드도 3열 시트에 제가 앉았을 때도 2열 시트를 살짝만 당겨주면 1, 2, 3열이 전부 공간이 넓게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팰리세이드 그러지 않을까. 물론 이따 제가 타보겠지만요. 그리고 이 팰리세이드를 사실 얘기를 할 때 가장 강조해서 얘기 안 하는 부분은 연비입니다. 이 북미 쪽은 아무래도 그 시내 중심으로만 들어가지 않으면 차가 그렇게 한국처럼 많이 막히진 않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일단 기본적인 평균 스피드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캐나다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보통 제가 사는 동네 차의 평균 스피드는 시속 한 40k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서울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 평균 속도가 대략 한 20km에서 25km 그 사이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이게 뭐 지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평균 속도 자체가 다르다는 점은 그만큼 연비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북미 쪽은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좀 더 차가 연비가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북미 연비하고 한국 연비하고 또 왜 이렇게 다르냐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일단 환경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북미 쪽에서 차의 연비를 좀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fuelly.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업성이 있는 사이트가 아니라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차를 운영하면서 기름을
몇 갤런을 넣고 그는 다음에 얼만큼 주행을 했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히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시면 연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딱 앉았을 때 느낌이 아늑하네요. 안락하고. 그리고 시트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조절 범위가 넓어요. 특히 위아래 조절 범위가 넓어서 처음에 이 차를 제 와이프가 받고 나왔을 때는 왜 이렇게 떼뚱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그거는 이제 시트 조정을 안 했을 때죠. 시트 조정을 하고 나면 정말 편해요. 의자를 앉았을 때 저는 SUV도 그렇고 뭐 세단은 뭐 당연하고요. 일단 의자를 딱 앉아서 가장 밑으로 내렸을 때 엉덩이 부분이 무릎보다 더 내려가는 걸 선호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팰리세이드도 엉덩이 부분이 무릎보다 훨씬 밑에 자리 잡고 있어서 SUV를 타고 있지만 이런 면은 세단이나 쿠페처럼 좀 낮은 차의 느낌도 나곤 합니다. 전 이 느낌 참 좋아해요. 분명히 제가 뉴스를 듣기로는 그 팰리세이드가 주행 중에 R 버튼이 눌려지면서 시동이 꺼져서 거의 제어를 할 수 없었다고 들었는데, 자 지금 R을 두 번 넣은 상황인데 차가 앞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사가 심할수록 더 빨리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네, 지금 아직은 엔진이 살아있고 R이 넣어져 있고 차는 앞으로 가고 있어요. 시동이 아직까지는 꺼지지 않네요. 아무런 경고등도 없고 계속 차는 흘러 내려가요. 근데 이게 지금 경사가 아주 급한 부분은 아니라서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시동은 살아 있습니다. 아유 뭐 시동 꺼져. 시동 꺼지네요. 여기도 중요한 건 시동이 꺼져도 처음 한번 브레이크는 무조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시동이 꺼졌다는 걸 만약에 감지하시면 어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한번 브레이크는 잘 들어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브레이크를 잘 밟으면서 차를 잘 세워야겠죠, 안전한 곳에. 근데 그게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차가 달리던 속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동이 중간에 차가 가다가 한번 꺼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 라는 그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아 카니발 LPG 차를 몰고 영동고속도로 주행하다가 신갈 분기점에서 이제 경보를 타려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거기서 운 좋게 그냥 브레이크 잘 밟아서 갓길에 세워서 그 차를 견인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 북미에 수출하는 팰리세이드도 내리막 경사가 심한 상황에서 R 버튼이 들어가 있으면 차는 앞으로 내려가게 되고, 아주 낮은 속도에서는 시동이 안 꺼지는데 대략 한 속도가 한 20km 정도 넘어가니까 시동이 꺼져요. 차가 달컹하면서 이 모든 팰리세이드는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북미형 차량은 좀 더 다르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에서 해봤는데 네, 크게 다르지 않네요. 아, 승차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노면에 잔충격을 잘 걸러주네요. 운전자나 여기 탑승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주행 느낌도 조용하고 부드럽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게 딱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느낌이 사실 저희 한국 사람들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여기 북미에 있는 친구들도 이런 느낌 좋아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가 잘 팔리는 거겠죠. 최근 들어서 정말 한국 차들이 잘 만들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팰리세이드 역시 뭐 그런 느낌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아, 너무 차 좋네요. 자, 이거는 파킹 브레이크가 밟혀진 상태에서 출발을 할 때 파킹 브레이크 릴리즈를 특별히 풀 필요 없이 드라이브 놓고 액셀레이터 밟으면 바로 이렇게 풀립니다. 지금 뒤에 보면 뒤에 6자리 시트벨트 표시등이 들어와 있는데 아무도 안 탔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불이 다 들어오네요. 이 차를 딱 처음 탔을 때 어떤 느낌이 또 드냐면 한국 차의 세차 냄새가 살짝 나는 걸로 느껴졌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환경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로 인해서 세차 냄새를 많이 뺐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짝 그 은은한 한국 차 냄새가 나요. 이거는 별로 기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또 세차 냄새가 어느 정도 나면 차를 처음 사서 운전하는 그런 느낌도 살짝 나고, 물론 이제 건강에는 안 좋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도 세차 냄새 좋아합니다. 팰리세이드 운전석 시트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가죽 시트가 적용이 안 된 천 시트로 되어 있고요. 트림 레벨이 더 올라가게 되면 나팔 레더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요. 그 레벨은 기본형이 있고 프리포드가 있고 그 다음에 리미티드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얼티메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티메이트 가게 되면 바퀴 하우스 펜더에 플라스틱 부분이 차체 컬러로 바뀌게 되고 밖에서 보면 약간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 계기판도 아날로그식 계기판은 다 빠지고 100% 다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가게 되고요. 뭐 당연히 이 모니터는 8인치인데 10인치가 살짝 넘는 사이즈로 가로형 모니터로 바뀌게 됩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프리퍼에도 일단 그 얼티메이트에 들어가는 안전장치들은 다 좋아 있어요. 그래서 차선 유지장치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컬리전 워닝이라든가 그리고 뒤에 후진할 때도 사람이나 물체가 있으면 또 차가
또 워닝을 주고요. 요즘 최근에 자동차 메이커들이 엔트리 레벨부터 럭셔리 레벨까지 그 안전장치는 기본용으로 적용하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 북미에서 출시된 현대자동차도 많은 안전장치들이 기본으로 들어와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현재 이 차의 아까 차 가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4만 불대 중반을 형성하고 있어요. 캐나다 달러로요. 그리고 얼티멧까지 올라가게 되면 1만 불 정도가 더 상승해서 5만 6천 불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트림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딱 눈으로 봐서는 고급스럽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가격대 차들과 비교해서는 전혀 뒤처진 게 없고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다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수동 형태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수동처럼 운전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수동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 숫자가 이렇게 여기 숫자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수동 모드로 하다가 다시 자동 모드로 전환을 원하면 플러스 페달을 길게 누르거나 드라이브 모드를 눌러도 되는데 이럴 땐 경고등이 뜹니다. 그리고 오디오도 상위 레벨에 올라가게 되면 하만 카든 시스템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운전자와 뒷자리에 앉은 승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터폰 기능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에는 없어요. 이 보면은 컨버세이션 미러가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0여 년 더 전부터 미니밴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울인데 이 현대는 정말 거울만 딱 적용을 했네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부피를 좀 늘려서 선글라스 홀더까지도 넣었으면 어땠을까. 보통 그렇게 많이들 적용을 하는데 공간이 안 나와서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 뒷자리에 2열 시트에서 3열 시트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동그란 스위치를 눌러서 시트를 앞으로 당기게 되잖아요. 이 부분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혼다 계열 차들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드라이브 시프트 장치도 기존에 이런 장치를 가장 먼저 썼던 게 혼다 계열의 아큐라 MDX에 가장 먼저 쓰였죠. 최근에는 혼다 계열 차들이 또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차는 스포츠 모드를 놓더라도 차가 서 있을 때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기능은 살아 있습니다. 많은 차들이 스포츠 모드를 이용할 때 특히 시동 꺼지는 기능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펠리세이드는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시동 모드를 사용하더라도 6000rpm이 다달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 기어로 변속해 주게 되고 지금은 자동 모드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를 놓게 되면 악셀레이터를 아무리 살살 밟아도 2000rpm 밑에서는 변속을 해주질 않네요. 지금은 제가 핸들을 잡고 있지만 핸들 어시스트 기능을 켜둔 상태거든요. 근데 상당히 차선을 아주 잘 읽고 가고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어떻게 가는지. 자, 지금은 살짝 오른쪽으로 붙으니까 오른쪽에서 경고음이 나는데 그 대신 차선을 넘어가진 않습니다. 자, 여기 스포츠 모드에서 매뉴얼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패들 시프트는 스포츠 모드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연료 차단까지 허락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연료 차단 직전까지 가요. 대략 계기판으로 확인했을 때 한 6400rpm에서 500rpm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외수전 전까지 올라가니까요. RPM을 높게 쓰든 낮게 쓰든 그 반응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이게 심지어 6000rpm이 넘어가더라도 헤드와 피스톤 쪽에서 그러니까 엔진에서 나는 그런 기계 마찰음 같은 경우가 많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엔진 설계도 잘 돼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요. 되게 부드럽습니다. 이게 오토홀드하고 시동 온오프 기능을 같이 켜두고 난 다음에 교차로 에서 정지했을 때 시동도 꺼지고 오토홀드가 잡혀진 상황에서 다시 신호등을 받고 출발하려고 할 때는 시동 켜지는 느낌 그리고 오토홀드가 풀리는 느낌 그 두 단계가 다 느껴져요. 근데 그게 동시에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시차가 있어서 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듯해 보여요. 왜냐하면 약간 이질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기능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차가 왜 이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동 온오프 스위치와 오토홀드를 동시에 잡고 있을 때는 브레이크를 떼었을 때 시동이 걸리지 않고 악셀레이터를 밟아야만 시동도 걸리고 차가 출발합니다. 다시 이제 에코 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에코 모드를 해도 기어 단서가 바로바로 변동이 되고요. RPM이 바로바로 솟아요. 그냥 에코 모드 놓고 운전하겠습니다. 저는. 아, 그리고 기어 변속 반응이요. 상당히 빨라요. 근데 이게 여기서 숫자로 보는 것과 기계적으로 맞물리는 그 시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계기판에 있는 숫자가 이 패들 시프트 올리고 내리는 속도하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기계적으로 오는 반응은 살짝 텀은 있어요. 그래도 다른 경쟁 차종과 비교해서 특히 혼다 파일럿이나 포드 익스플로러랑 비교를 했을 때 전혀 손색도 없고 오히려 그 차들보다 더 변속 타이밍이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1열 시트에 앉았을 때 상당히 부드러워요. 승차감이 스포츠 모드로 또 핸들이 살짝 단단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실제 팰리세이드의 소음도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행 중에 소음을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8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60대 초반의 데시벨을 이루고 있어서 그래도 조용한 편에 속하는 소음도입니다. 아이들 시에는 대략 한 40대 중반 데시벨이 나오니까요. 특별히 조용하다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수치라고 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코너링 할 때 느낌은 차 자체는 그래도 무게중심이 많이 무너지진 않는데요. 차 안에 있는 몸은 어떤 악셀레이터나 브레이크 반응에 따라서 약간 민감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사실 조금 뉴트럴하게 이렇게 들어오면 시트는 몸을 지탱을 거의 안 해주고 차는 버티고 있는데 몸이 좀 더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보다는 오히려 몸이 좀 바쁘게 움직이는 느낌이 납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차의 자세 제어는 어떤 서스펜션이나 여러 가지 차의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지만 실제 차가 갖고 있는 그 차의 무게가 실내 타고 있는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 시트를 통해서 좀 더 쏠리는 듯한 이런 느낌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차의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서 실내 사람의 무게중심까지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평소에는 좀 단단한 서스펜션 구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은 부드러운 면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부드러운 면을 더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너 들어갈 때 뭐 이 차 갖고 세게 들어갈 건 없으니까요.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재밌게 타려면 들어갈 때는 충분히 죽이지만 나올 때 좀 악셀을 과감하게 밟아보는 것도 어떤 나의 무게중심도 흐트러지지 않고 또 재밌는 주행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꼭 평소에 그렇게 한번 운전을 해보시면 이런 거구나 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사람이 편안하게 차에서 탈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한번 해보죠. 크루즈. 이런 코너도 잘 들어가네. 속도는 한 80km 정도 됐고 체감적으로 좀 급커브라는 느낌이 드는 커브에서 이 핸들을 오히려 원심력이 작용하는 안쪽으로 더 감아줄 정도로 차선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을 믿고 핸들을 아예 놓고 있으면 글쎄요, 조금 불안한 면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과격하게 많이 읽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신호대기에서 출발할 때 악셀레이터를 살짝 밟아줬고 그 다음에 리줌을 눌러서 기존의 크루즈 컨트롤 사용했던 거를 그대로 지켜가게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도 상당히 급커브인데 야 이거 봐,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앞에 차들이 계속 끼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불안감 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핸들을 잡으라고 나오는데 이 주행 보조 장치는 현대 계열이 또 우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크루즈를 끄고. 자, 최근에는 터보 엔진이 하도 많아서 저 같은 경우도 좀 터보의 길이 많이 들여져 있어요. 물론 뭐 터보 아닌 차도 자주 보긴 하지만 근데 이 터보의 어떤 뿜어져 나가는 느낌 이런 것들 그 순간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 이게 어떻게 보면 터보의 맛이잖아요. 근데 팰리세이드는 그런 맛은 없어요. 그런데 이 차가 스포츠 모드를 놓고 악셀레이터를 끝까지 밟았을 때 NA 엔진만 갖는 그 9RPM으로 올라갈수록 이 차의 운전한 파워를 느끼는 그런 느낌, 그게 RPM에 연결이 돼서 그대로 같이 올라가는 느낌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차가 뭐 늦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지금 이 팰리세이드의 가속력은 일반 동급 다른 파일럿이나 익스플로러랑 비교를 해서도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잘 나간다는 느낌이 들고 그 잘 나가는 느낌이 뭐 빨려 들어간 이런 느낌보다 정말 NA 엔진이 갖는 그런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힘을 한번 끝까지 짜내보자 라는 느낌까지 줄 정도로 아주 기분 좋게 잘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연비겠죠. 네, 그렇죠. 3.8L V6 엔진을 연비 테스트를 한 결과를 보면 이 북미에서는 대략 연비가 많이 안 나왔을 때 리터당 한 7km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제 생각에는 한 리터당 한 6km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은 막히지 않은 길을 평소에 다니고 혹시 좀 더 자동차 전용도로를 자주 다니는 차는 거의 리터당 10km까지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수치로 보면은 이 3.8L V6 엔진 치고는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이 팰리세이드의 가속감에 약간은 취해서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좀 고RPM 운전을 한다든가 악셀레이터 반응을 뭐 자주 꽉 밟고 브레이크도 자주 밟고 이러면 그 연비는 좀 포기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분명히 자세가 높은 SUV인데 운전석에 이렇게 앉으면 차가 정말 높다는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시트 포지션은 진짜 운전자가 좀 편하게 차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걸로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렇게 앉는 느낌 또한 경쟁 차종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좋은 느낌이에요. 이번에는 좀 마음 편하게 한마디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왜 차를 진작 이렇게 안 만들었는지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만약에 진작 이렇게 이런 차를 만들었다면 뭐 현대 브랜드 이미지는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차를 더 좋아했을 거고, 그게 한국 사람 기반의 중심이 아니고 외국 사람들도 다 동시에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게 나중에는 중고차 값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또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차를 좋아하게 되면서 한국 차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서 더 많은 판매를 이루겠죠. 좀 그런 아쉬움이 이 차를 보면서 생기고, 또 반대로 아 이제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차가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으로서 되게 흐뭇합니다. 최근에 인기 있는 차는 여기서도 상당히 기다렸다 사야 돼요. 특히 코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한때는 1년이 넘게 기다려야 된다는 루머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요. 자, 오늘도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국뽕 시리즈 한번 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더 질문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